지금 저희가 자라섬 리버마켓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 양평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공예품이나 뭐 좀 가지고 있는 소작품이나 이런 거를 나와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한번 구경해보죠, 뭐. 네. 지금 시간이 12시 좀 넘었는데 사람들이 꽤 있네요. 네. 어머나, 이런 거 진짜. 네, 이게 약간 삼태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태기 같은 건데 좀 작다. 아주 미니어처 삼태기. 완전. 오, 근데 야무지네. 귀엽다. 야, 이거 옛날에 그거 아니야? 사극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막 바늘로 그냥 막 지프로 만든 인형. 아, 지풀공예 체험을 하네. 체험비가 5천 원. 아, 이런 거 재밌다.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느티나무. 아우, 너무 이쁘죠? 네. 삼배 목욕 타월. 아, 이거 완전 친환경이네. 삼배 소세미도 있더라고요. 아,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소세미로 쓰나봐요. 우리는 뭐, 진짜 소세미 원조로 하니까. 아우, 저기 뒤에 너무 이쁘다. 저 대접 너무 이쁘다. 아, 요거는 요렇게 해서 10,000원. 네. 이거 하나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가는 길에. 일단 네. 쭉 보고.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이런 것도 되게 멋있다. 무슨 나무예요, 이게? 소재. 야. 북미산 포도나무. 아, 북미산 포도나무? 와인 같은 거, 술 먹을 때 이렇게 안주 같은 거, 이렇게 치즈하고 뭐 이렇게 탁탁 넣고, 그지? 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게 이뻐요. 어느 나라 품이죠, 이게? 아, 북유럽 뒤쪽 품이에요. 북유럽. 제가 다 그리는 거예요. 아, 진짜? 예. 물도 이렇게 되니까 작품이 되네요. 이게 송샤. 어머나,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어쩜 이렇게 세상에. 그죠? 나무를 옷도 팔고, 모자도 팔고, 천연 염색하는 데도 있고. 바느질 공방. 공방 그거에 3,000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어우, 저 만드시는 거 봐. 세상에. 오늘은 이렇게 하면 70만 원도 못 부를 것 같은데요? 그거 뭐가? 깎아먹는 날? 네, 안 깎아먹고 들어와요. 아, 이거 먹어볼까요? 되게 맛이, 그러니까 설탕 안 넣은 그런 단맛이다. 그지? 은은하고. 굉장히, 양양에 태양이 되는 어머나! 주전자도 어쩜 이렇게 이뻐요? 세상에. 주전자가 어쩜 이렇게 이뻐요? 얼만가요? 5,000원입니다. 어머나, 주전자 너무 이뻐. 도라지청. 도라지 하나 드릴까요? 네, 도라지 하나 주세요. 전철이 진짜 좋네요. 3,000원은 정말 좋은 가격이네요. 아, 이런 거 서울에서 이런 귀한 식재료로 하면 진짜 뭐. 네, 왜냐면 저희가 다 지금 농사져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가지고추예요? 그러면 먹어보자. 가지고추. 고추인데 색깔이 가지야. 이게 맛있어요?